오케이. 자, 오케이. 먼저 요거를 한 방울 떠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방울. 오케이. 아니야. 더 넣자, 더 넣어. 그래. 아, 요거 요렇게 넣고, 아, 요것도. 오, 그래, 됐어. 어, 이걸 이제, 쉐겐! 쉐겐! 나하고 막 달고나 커피처럼 쉐겐! 이렇게 섞어주면, 오케이, 보자. 어? 이거 생기면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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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어? 드디어 이 좀비 바이러스가 완성이 됐군. 자, 이제 이 좀비 바이러스로 급식왕 녀석들, 급식왕 학교를 날려버리겠어.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생겼니? 그거야 당연히 징징이. 그치? 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요즘 관리를 못 받아서 그런지 너의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이 따로 없더라구. 응? 이게 진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우리 집 도둑 들어서 다 털린 이후로 피부 관리샵 근처도 못 가봤으니까. 찡찡. 어? 더 이상 따로 피부에 시간을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차은우 피부로 변신시켜주는 마법의 신약 개발 임상 실험자를 찾습니다. 사례금 10만원, 개발자 코브라. 이걸 맞으면 차은우 피부가 된다고? 오, 피부도 좋아지고 돈도 받고. 이거 내가 받아야겠다. 코브라쌤, 이거 맞으면 진짜 저 피부 차은우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진진이 학생. 차은우 뿐입니까?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 말이야. 10만원도 주시는 거 맞죠? 아, 왜 그래. 왜 먹고 누는 거예요? 아, 이건 크게 중요치 않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죠? 네. 잠깐. 코브라스, 내가 생각난 게 있는데. 뭐. 나중에 코브라스 자식 낳으면 성이 꽃이니까 이름 코딱지 어때요? 코딱지? 코딱지? 좋은데? 나중에 지어야겠다. 코딱지. 자, 아무튼 이제 진진이 자, 백옥 같은 피부로 갑니다. 차오르 차오르 차오르. 아우, 잘했다. 어? 우와, 이거 바로 반응이 오네? 잠깐만. 어?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야, 징징아! 징징아! 징징아? 징징아? 위대한 과학자 코브라가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어. 이제 이 좀비 바이러스로 급식왕 녀석들을 없애고, 그리고 장차 이 위대한 과학자 코브라의 이름을 내가 물릴 거라고는 예상 못한 게 한정. 징징이다! 징징아! 학교 같이 가자! 어? 징징이가 좀 이상한데? 야, 쟤 요즘 팝핀 배우나봐! 꺾는 거 장난 아닌데? 저거 동영상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게, 춤추면 아는데? 야, 징징아 계속 춤춰봐! 어? 야, 근데 얘 눈알이 이상해! 어? 어? 속보입니다.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좀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조차 원인을 알기 힘들다고 합니다. 저 또한 좀비에게 물린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뭐지? 왜 오늘따라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이상하네. 어? 징징아! 어? 징징아! 어? 왜 이래? 징징아! 징징아 너 왜 이래? 아! 너 어쩌다가 좀비로 변한 거야? 아! 야! 나 안 죽었어. 아, 깜짝이야, 진짜! 야! 그럼 너 입에 있는 이 피는 뭔데? 아, 이거 토마토 주스야. 야! 너 맨날 포도 주스만 먹다가 토마토 주스 왜 먹은 건데? 아, 이렇게 하면 좀비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건 그렇네. 아, 그렇게 뭔가 그래! 어?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할 수도 있어요. 명품? 네. 본다. 가능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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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이 됐다 놀렸어요. 성공이야. 꼬부로 세면 어떡하죠? 어떡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걸로 해볼게. 아, 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로 해볼게. 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한번 부어볼게. 이거 뜨거운 물인데. 아이, 뜨거운 물도 소용이 없어. 어떡해. 박형수, 이 좀비는 머리를 때려야 된대. 머리를. 아이, 진작 말하지. 아이, 빨리. 야, 이걸 해볼게. 야! 고무라스미 쓰러졌다. 빨리 여기 피하자!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보세요! 저기요!
끝났어. 무슨 소리야? 너도 좀비로 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내가 널 두고 어떻게 가? 정신이 아니야. 빨리 가라고. 안돼. 구도지랑 개인이는? 어? 너 봤어? 아니 못 봤어요. 나 봤는데. 걔는 어디 있어? 아까 좀비한테 물을 뜯겠는데요? 야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야 근데 살아야죠. 아, 진짜 너 완전 악마냐? 아! 쌤 저기 팬더다. 어 팬더. 팬더 괜찮아. 우린 괜찮아. 너는? 다행이다. 아, 팬더! 뒤를 조심해! 뒤를! 아, 피하라고! 팬더야! 팬더! 팬더! 어떡해! 팬더! 어떡해!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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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봐. 네? 넌 아무렇지도 않아? 장난 아닌 게죠. 아, 진짜. 남생아 어떻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요. 걱정 없이 여기 옥상에 갇혔어. 아, 진짜. 밖에는 좀비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야.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아, 너무 배고파. 저도요. 우리 이러다가 좀비한테 물려 죽기 전에 배고파서 먼저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니까요. 아니, 진짜. 어? 이거 뭐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역시 충섭이야. 우리 살았다. 충섭아,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안 줘? 내 거잖아. 와, 너 진짜 악마냐?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아, 그럼 우리 어떡해요?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식량 한번 구해보자.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야 잠깐! 데이지 아니야? 데이지! 양생아! 왜 이래? 나 혼자 너무 무서웠어! 너 괜찮은 거지? 괜찮아. 다행이다. 야, 확실해? 어, 나 괜찮아. 가면 안 된 거 확실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가면 안 된 거 확실하냐고! 확실해! 아, 왜 그래, 쫓아봐. 야, 데이지 가자. 가자, 동생들 쫓아온단 말이야. 가자. 양생아. 아, 왜? 나 사실. 어? 물렸어. 뭐? 야, 그거 너랑 나 둘만 하는 거야. 알았지? 따라와. 야, 좀 마시자. 아, 목 말라. 아, 양생아. 어? 나 아무래도. 야, 너 춥다는데? 아, 데이지가 많이 덥나 보다. 날씨가 엄청 덥네. 덥냐? 덥. 야, 저거 뭐야? 저거.
좀비가 저래. 어, 쟤네 준용이네 제자들이다. 뭐야? 준용이네 태권도장도 당했나봐. 아 짜증나. 아이 엄청 빠른데 어떡해요. 어떡해. 도망가야지. 빨리 와. 난 원래 제자와 싸우지 않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군. 준용아! 무사했구나! 걱정하지 마. 10초 안에 정리할게. 준용아! 최고야! 아, 짱이에요! 10초 안 왔는데? 야, 어쨌든 빨리 피하자. 어, 빨리 도망가. 데이지, 아 데이지 정신 좀 차려봐. 아, 좀만 더 버텨봐. 야, 뭐야? 왜 그래? 야, 물렸잖아. 가만 있어.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가만 있으라고. 데이지. 정신 좀 차려봐. 염생아, 우리 같이 영화도 봐야지. 염생아, 나 이번 생이 틀린 것 같아. 너 먼저 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 머리도 감겨주고 싶었단 말이야. 염생아, 나 마지막으로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나 정말로 너 많이 좋아했어. 데이지,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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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데이지도 물린 거야? 염승아, 빨리 가자 우리끼리!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염승아, 우리라도 살아야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 반장님! 데이지 빨리 죽여요! 어, 어떻게 죽여? 아, 빨리 죽이라고요! 데이지잖아! 아, 좀비 되기 전에 빨리 죽이라고요! 어, 어떡해, 어떡해! 목 꺾으라고! 아이씨, 어쩔 수 없잖아. 안 돼, 안 돼. 잠시만 가자. 아, 가자, 어쩔 수 없어. 가자, 가야 돼. 데이지, 아이고 꺾으라고. 데이지, 데이지, 빨리 죽여. 죽이라고. 확인사사 하라고. 데이지, 목 꺾으라고. 데이지, 데이지, 빨리 죽여. 미안해, 데이지. 준영아, 준영아, 괜찮아. 야, 여기는 아무도 없는 빈집 같다. 네. 식량을 한번 찾아볼게. 네. 아씨, 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다 가지고 대피했나 봐요. 아, 짜증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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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냥 식량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누구세요? 나는 원샷 원킬 명사수 조닉 바우. 조닉 바우? 너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목숨을 살려주도록. 아, 아,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날 때리고 가라. 예? 너네가 내 발이 돼주고 내가 너네를 엄호해주면 괜찮은 거래가.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당신은 명사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보여주도록 하지. 저기 좀비로 변한 블랙나시다. 어, 저렇게 빠른데 맞출 수 있겠어요? 직접 보여준다 했다. 우와! 진짜 원샷 원킬이네. 이 사람 쓸만한데? 데리고 가죠.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트. 마트?
마트요? 마트에 가면 충분한 물자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지. 오, 역시 존익바오 생존의 달인이다. 가자. 좀비로 변한 준용이네다. 어때요? 우리 그냥 도망가요. 존익바오 사전에 도망이는 없다. 오! 헤드샷이야 헤드샷! 역시 존익바오! 내가 더 멋있는 거 보여줘. 어? 더 멋있는 거요? 들고 있어봐. 어? 이제 대장 준용 좀비밖에 안 남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친구라도 싸요! 이걸 어쩐다. 왜요? 총알이 다 떨어졌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분의 총알을 챙겨오지 못했어. 아니 명사수면 뭐해? 총알을 챙겨야지.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부축해주겠나? 아 진짜. 아 빨리 들고 옮기자. 아 존익바오. 아 무거워서 안 들려요. 아 나와봐. 에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중성. 아 우리한테 살아야죠. 아씨 어저 미안해요 존익바오. 죽으면 죽는 거지.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야, 잠깐 잠깐 잠깐만. 너무 힘들어. 좀만 쉬자 좀만 쉬. 아 빨리 와요. 아, 짜증나. 아, 오, 야 저기 봐봐. 안돼! 안돼! 도망갔다! 아니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야죠! 야 어떻게 그래서 두더지랑 개인인데 죽이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 잠깐! 야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 대통령이요? 어!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대통령님, 어디 나십시오. 어디 나십시오. 어, 괜찮으십니까? 어디 물리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대통령님 그만해. 아, 정신 차리십시오. 괜찮으십시오. 그만. 아, 그나저나 목이 마르고. 아, 물. 가슴 차. 대통령님, 대통령님. 괜찮으십시오. 왜 이래, 진짜. 괜찮으십시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다른 집 물 뿌리겠어. 아, 괜찮으십시오. 아, 시원하구만. 아, 근데 그나저나 대통령님이 이 동네까지 웬일이세요? 이미 청와대에도 좀비들이 장악을 했네. 아,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아, 얼른 대피하시죠. 어디로 가야 되나? 제가 갈 만한 곳 알아요. 저 따라오세요. 따라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일로 오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야, 니네 집 안전한 거 확실해? 아니, 안전해요. 처음부터 일로 왔으면 됐잖아. 아니, 원래 우리 집은 충섭이밖에 못 와요. 아유, 그놈의 충섭이, 충섭이. 아유, 또 절친 아니랄까 봐 이 충섭이랑 찍은 사진 봐라. 아유. 아, 남생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더즈랑 개인이잖아. 너 친구 나밖에 없다며. 아, 짜증나. 아, 왜 그래, 참어. 야, 그나저나 배가 좀 고픈데 먹을 것 좀 없나? 먹을 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있나 보다. 맛있는 라면이 왔어요. 라면이다. 앉아. 거친데 앉지 마요. 충섭이면 앉는 곳이에요. 야 대통령님이신데 지금. 아니 대통령이가 뭐고 충섭이가 먼저예요. 앉아. 충섭아 라면 먹어. 라면. 아. 야. 왜 나도 앉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충섭이 거예요. 충섭이 거. 야 대통령님. 아니 대통령 이거 뭐고 충섭이 거라고요. 먹을 거 좀 더 없어? 아, 어... 아, 좀비입니다. 좀비다. 대통령님, 제가 갑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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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수! 나를 30년간 포필했던 군인 상수! 24살인데요?
도피를 할 군인 장수! 그 문 앞에 있는 좀비들 어떻게 됐나? 문 앞에 있는 좀비는 제가 다 해치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호위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래. 대통령님 뭐 하시는 거예요? 체면을 좀 지키세요. 아우 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정신 빨리. 에이씨, 내가 싫어. 좀 쉬고.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급식왕 학교로 이동 중입니다. 급식왕 학교? 우리 갓학생인데? 비밀이지만 급식왕 학교 지하에는 비밀 벙커가 있죠. 아니 그 비밀인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아유 진짜. 어쨌든 가시죠 그러면. 비밀 벙커. 갑시다. 좀비다 좀비. 바닥 비키시죠. 바닥 물러나시죠. 비키십시오! 대통령입니다! 다 죽인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여기가 지하 본부입니다. 여긴 안전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 안녕. 자 다들 힘 냅시다. 이미 나야 나죠. 지금 세상 멸망했는데 어떡해요. 아 저기 그러면 저 내가 저 개인기 하나 보여줄게. 개인기 그거 듣고 힘 냅시다. 아 그 개인기라뇨. 대통령이 체면을 지키셔야죠. 이상해. 무슨 체면이야 체면은. 아, 어? 야 남이석 안녕하세요 남이석이야. 급식왕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정말 아이 언제적 개인기야. 아 짜증나. 체면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아유, 어떻게 했지? 어? 보건쌤 목소리인데? 진짜요? 보건쌤! 이 학생으로 백신을 만들면 전 세계를 구할 수가 있겠는걸? 이 학생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니 당신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실눈이요. 예, 뭐라고요? 실눈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실눈.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눈. 예? 이름이 실눈이요. 실눈. 실눈. 아 실눈. 이거 눈을 뜬 거예요? 눈 해야겠는데 이거. 그나저나 얼마나 남았습니까? 좀만 더요. 좀비들이 문학까지 쫓아와서 어떡해. 빨리 좀 해봐요. 내가 지킨다. 위험해!
형태잖아. 보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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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사, 원인 모를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영웅들도 있었는데 우린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영웅들에게 경례! 괜찮습니다. 얼른 가십시오.